안녕하세요, 농촌 브라더입니다. 요즘 유튜브에 이 가스통을 이용해서 난로도 많이 만들고 화덕도 많이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, 이 가스통을 사용하실 때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제가 그 점을 오늘 영상으로 담아 보겠습니다. 가스통 안에 잔여가스가 있기 때문에 잔여가스를 빼기 위해서 입구 부분을 풀어줍니다. 가스통이 비어 있어도 지금 입구를 풀면 가스 새는 소리가 납니다. 잔여가스가 아직 있다는 거겠죠. 이 상태에서 이제 가스가 다 빠졌구나 하고 이제 뭐 용접을 하거나 그라인더질을 하거나 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실험을 하면 안에 잔여가스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물을 반절 정도 받고 제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. 가스 냄새 굉장히 심합니다. 제가 여기다 불을 붙이면 이 가스통에 지금 어떤 현상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이거는 토치인데요, 지금 물을 담고 있는데, 물을 제가 어느 정도 담고 한 이유는 안에 잔여가스가 많기 때문에 일부 좀 빼고 실험을 하는 이유입니다. 가스가 절대 다 빠졌다고 작업을 하시면 위험하기 때문에 꼭 이런 작업을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. 어느 정도 물을 넣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스가 어느 정도 있는지, 가까이서 하면 위험하니까 저도 토치를 이용해서 좀 멀리서 불을 한번 대보겠습니다. 통 안에 잔여가스가 있기 때문에 불이 지금 이렇게 붙고 있는데, 가스를 다 빼내지 않고 그라인더질을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잔잔한데 물을 부으면 안 나오겠죠. 지금 가스가 이렇게 많습니다. 가스통 작업하실 때 꼭 잔여가스를 물을 이용해서 다 뺀 뒤에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. 이 상태에서 그라인더질이나 용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잔여가스를 항상 빼고 이 가스통을 이용해서 만드실 때 항상 주의를 하셨으면 합니다. 농촌브라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, 농촌브라더 항상 농촌에 열심히 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지금 이 가스통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저도 이 빈 가스통을 이용해서 마당에서 쓸 수 있는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 가스통을 이용해서 또 어떤 걸 만드는지 또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, 지금 보세요. 가스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냐면 물 다 채울 때까지 물이 나올 것 같아요. 여러분, 꼭 가스통에 이런 물을 이용해서 잔여가스를 다 빼고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. 잔여가스가 다 빠졌습니다. 이렇게 꼭 작업을 하시고 이 가스통을 이용해서 뭘 만들 때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농촌브라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